저는 제일 약한 전파부터 제일 강한 전파까지 얘기할 건데, 그런데 첫 번째는 전파선, 두 번째는 자유선, 세 번째는 적외선, 그 다음 중간 가시광선. 원래 적외선류는 별로 없어서 벌써 끝났고요. 적외선류는 잠깐만.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이제는 햇빛에 많이 들어있는 가시광선? 아니요. 몰라. 자외선 오케이. 자외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자외선은 자외선, 푸른 자외선이 이름은 익숙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발광기, 여기서 이렇게 뭐가 나오니, 푸른 자외선은 원래 원자거든요. 이 원자가 다 합쳐지면서 그러면서 푸른 자외선 레이저가 나오는 거죠. 단 이걸 만들려면 이트륨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터뷰의 경우에는 햇빛에만 닿아도 그래도 엄청난 발광으로 발열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열이 많이 난. 그리고 셋째는 X선. 엑스레이라서 엑스레이에 써서 그래서 이름이 또 X선. 아하. 그리고 중성자선. 어? 중성자선 오케이. 하지 말라고. 중성자선. 그리고 중성자선보다 더 강한 방사선. 방사선 다음에는 푸른 우라늄 방사선. 우라늄 이름이 다 무섭다. 우라늄 방사선. 그리고 플루토늄 239 방사선. 방사선에도 종류가 많네. 플루토늄 239 노란 방사선인데 예전에는 폭탄이 쓰였는데 그 폭탄은 팬맨이랑 리틀보이예요. 리틀보이는 그래서는 플루토늄 239 노란 방사선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팬맨에서는 푸른 우라늄 방사선이 많이 나왔어요. 둘 다 위험한 수치예요. 얘네들은 핵폭탄과 원자폭탄의 원료예요. 거의 버금가는 위험한 폭탄이네. 방사선에 노출되겠네. 네, 그래서 그럼 사용이 금지됐어? 아직 금지되지 않았어요. 진짜? 그런데 미국이 일본한테 끔찍함을 보여준 이유로 이제 일본만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일본 나치 독일과 등등 미국이 혼내주는 데만 금지되었어. 다른 나라도 못 쓰겠지. 그럼 위험한데.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만드는 거 자체를 금지했겠다. 그럼 만드는 도중에는 여기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플루토늄 239라는 물질에서 나온 게 플루토늄 239 방사선, 노란 방사선이에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 239 노란 방사선이 피폭 되자마자 30초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피폭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드는 도중에 폭발한 뭐 딱 하나만 잘못해도 폭발해요. 딱 하나만 잘못해도 폭발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만들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쉽게 행동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물에 닿고 그리고 충격까지 하고 그리고 고온은 얼마? 고온은 몇 도에 하는지 아세요? 바로 1억 도예요. 이는 자연에서 발견될 수 없는 수소 플라즈마 온도예요. 그리고 이 수소 플라즈마 온도 중에서도 수소 플라즈마도 2억도가 넘으면 안 돼요. 2억도 넘으면 수소 폭발. 수소 폭발은 우라늄보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보다 더 위험한 거 아시죠? 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핵융합 폭탄이라고 해요. 그때 방사선 이야기 끝났어요? 네. 이제 전파선 이야기 끝났어요. 이제 전파선 다음에 자외선, 방사선, 오케이. 그럼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